그때 널 잡았었다면 지금 달라.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먼저 태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햇빛, 연예인, 사회에서 제가. 그리고 또 제가 영양가 떨어졌어요. 명기 전문 대학, 영양가. 저번에 대학 못 가도 서운했잖아요. 아, 저 서경환 선생님이 대학 가셔가지고 대학 가보고 싶었다고요. 열정, 에너지, 좋잖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 지금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네, 카페 많더라고요. 일단. 벌써부터 화이팅 넘치잖아, 봐봐. 벌써부터 쳐다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가는 거야? 아, 여기 재밌는 거 할 건데 좀 보다 가지. 아깝다, 이거 안 보면 큰일 날 텐데. 좋아. 들어도 되나? 이렇게 쓸 거냐? 안녕하세요? 예, 카페, 예. 아니, 저기 그 쳐다보시니까 저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정문의 문 앞에서 간단하게 제가 요거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시간 되신 학생들은 잠깐만 와봐. 야, 어차피 시끄러워서 공부도 안 돼. 이 문 앞에 있으니까 시간 남으신 학생들 좀 와서 같이 좀 해요. 알았죠? 네. 이따 봐, 제발. 자, 여기 앉으세요. 하나, 둘, 둘, 셋, 셋, 셋.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에 학생들도 안녕하세요. 수업 중인가요? 내려오세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선배가 될 수 있었는데 아, 시험하는데 떨어졌어요. 아, 연역과 학생 있습니까? 혹시 연역과? 연역과 학생, 당신 너무 부럽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가보죠. 전부! 좋아! 자, 박수 치면서 자, 신나게 아껴줘요. 좋아! 명지 천문 대학과 함께하라. 천문 노래잖아. 햇살 가득, 춥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소리 질러! 전부 노래자랑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끼 있고 노래 잘하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다 누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좋은 상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상품도 주고? 물론 알아. 끝까지 맞네. 여섯 칸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마어마한 상품을 마지막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끼가 넘쳐서 미치겠다. 노래 한 곡 때리고 싶다. 자, 손 들어보세요. 나와? 네, 나와서. 좋아, 좋아. 아. 자, 본인 소개해줄까요?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2학번 이혜주입니다. 아, 벌써부터 선수가 나왔네. 실용음악과 북구뚱 가수 알아요 혹시? 당연하죠. 실용음악과 학생으로서 북구뚱이랑 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벤트성? 하기는 너무 잘하시던데? 그렇죠. 이벤트성이라고 하기 너무 잘하고 있다. 굉장히 기분이 별로네요. 죄송해요.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해볼게요. 자, 어떤 노래 한번. 나에게로의 초대. 자, 조효진 박기영 버전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지켜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는 친구도 야 좋다. 이거 이게 하구애야. 환상 속에 있어 다가설 수 없는 나에게 너를 보여줘. 신비로운 너의 모습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다가오는 널 느낄수록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음색이 너무 좋고 지금 데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죠? 음악의 꿈 놓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이해주 밝고 일어서겠다. 잠깐, 연역과 나왔다 그랬죠? 연역과 다니고 있다 그랬죠? 나와보세요. 예. 이 노래를 듣고 손을 자신감 있게 들었단 말이야. 연극영화과 다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연기파예요? 아니면 외모파예요? 어떤 파예요? 실력파인 것 같습니다. 실력파다. 어떤 노래입니까?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상철이 형님의 무조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뭐야 이거. 야, 저 트로트 나왔어. 자, 가자. 자, 명지전문대학교 박수 주세요. 무조건
달려갈게. 좋아. 낮에도 좋아. 좋아. 밤에도 좋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댄스 거야.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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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무 유쾌하다. 너무 유쾌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학생인가요? 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이슬입니다. 패션리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어떤 노래 준비하셨길래? 박화유비의 이런 밤. 가보자고. 누가 가보자고 누구야? 가보자고? 어, 그 친구예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요? 잠들 수 없는 이런 밤 혼자가 너무 싫어서 하지만 이대로 그냥 지실 수밖에 꼭 이런 날이면 내 꿈속으로 찾아오 테니 어쩌면 꿈에도 그댈 붙잡지 못한 나 눈물로 또 하루를 보낼 테니까. 네, 어 나오는 사람마다 다 잘하니까 할 말은 없네. 야 이거 대단합니다. 뭐 남성분 한번 받아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다음. 어 청청 컴공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컴공? 그래? 네. 지금 학번은? 아, 학번은 20학번입니다. 아 20학번이고 네, 컴퓨터공학과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어떤 곡을 불러볼까요? 아 저는 그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라는 노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자, 한솔 씨가 부릅니다.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박수 부탁드릴게요. 끝이라고 우리 다시 마주하지 말자. 내게 모질게도 됐던 그대에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 아직 사랑하는데 내 곁에 없던 걸 알아. 너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겨진 나는 오늘도 한숨만 내쉬며 걷는다. 그렇게 헤어지던 날 애써 웃음
하셔. 그렇게 이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아닌데 돌아오지 않을 네 뒷모습을 보며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네 사진을 보여주셨고. 자,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예. 강의도 하고 또 새 신곡도 내고 얼마 전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캠퍼스에 왔잖아요. 네. 들어오면서 네. 어떤 기분이 좀 들던가요? 아, 사실 제가 명지전문대 시험을 봤었던 사람으로서 아, 아 날 떨어뜨린 학교. 나를 두 번이나 떨어뜨린 학교. 아, 네. 그때는 좀 너무 떨어가지고 그냥 진짜 염소처럼 부르다 오는 것 같아요. 좀 아픈 추억이겠지만 어떤 곡을 불렀길래 이 전상이 떨어졌느냐.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이거 네. Just Once라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간 교과서였죠. Just once, can you figure out what we keep doing wrong? Why the good times never know? What are we doing wrong? Can we find a way to finally make it right? 이런 노래입니다. 네. 지금은 안 떨리시죠? 우리 그 아, 지금은 좀 괜찮긴 네. 해요. 아니 그 앨범 작업도 하고 뭐 노래도 내고 하셨다는데 아 신곡이 또 나와요? 11월 한 네. 중순쯤 이 가을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또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가 나옵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네, 어느 날에도 어떤 날에도라는 노래고요. 어느 날에도 어떤 날에도 뭐 널 사랑했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아, 뭐 그런 곡인가요? 뭐 무반주라도 살짝 한번 어떠신지. 예. 아, 여러분들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지. 다 깔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함께 꽃 피울 시간들이 바래진대도 기억할 거야 이 순간 언제라도 이런 노래. 자, 이번에는 코너 속의 작은 코너입니다. 전상근 씨에게 해주세요 라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이게 어떤 순서냐? 전상근 씨와 하고 싶은, 뭔가 이걸 하고 싶다 요청하시면 들어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셀카는 찍어드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뭔가 다른 걸 하나 가져오시고 오셔야 셀카 찍어드릴 수 있고 앞으로 나오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를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번 한지혜입니다. 무슨 과예요? 연극 영상. 가위바위보를 하고 싶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많은데? 가위바위보 잘하거든요. 상근 씨가 이기면 뭐 어떻게 뭐? 그러면은 공? 뭐 좀 찝찝하네요 뭐가 그죠?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본인은 가위바위보를 잘하지 못해요. 자 일단 포옹 당하세요. 자 포옹 당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이고 본인 목적이 뚜렷합니다.
주혜 씨 좋습니다. 자 우리 전수상근에게 해주세요. 어떤 거를 좀 자. 대장! 누가 진짜요? 대장! 네, 나시 이거요 지금. 아 그래요? 둘 다 나오세요 둘 다. 둘 다. 저는 실용음악과 학회장 명 동진입니다. 저 최고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샤우팅하면 3억 후반까지는. 네, 한번 뜨시죠. 도 레. 자 언제 갑니까 그렇게 해서. 도 레 미 파 소. 선수 모으셨 아네 네. 저기 본인도 실용음악가예요? 아네 저도 생각났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 3년? 네, 한 3년.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네. 레슨 네. 진짜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수업을. 전상근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레슨 하시면 이제 시범을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약간 막 너무 좋은데? 저는 선생님과 듀엣 한번. 어떤 곡을 한번 듀엣곡을 불러보고 싶어요? 전상근이 시작된 꿈속의 너로. 보고 싶어 널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 내 꿈속에 나와 너무나 힘들게 잊혀질 듯 하다가도 또 내 꿈속에 나타나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너인데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고맙습니다. 야, 어때요? 같이 듀엣 해봤는데.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뿌듯합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여기 네. 이렇게 만나니까 또 되게 깜짝 놀랐기도 하고. 네.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선생님으로서 제자에게 한마디 하자면 노래 많이 들었네요. 네. 넌 잘 되겠다 야. 하나, 둘. 훌륭한 가수가 또 되셔가지고 자 이제 그 상근 씨의 노래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뭐 제 노래도 많기는 한데 네네. 제가 수상한 가수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불렀던 노래 그럼 이바보야 남죠 그죠? 네 요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바보야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와 나는 바보야 바보야 우연히 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가끔 들리는 너의 안부에도 난 꼭 참았는데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아프잖아 왜 또 옷을 춥게 얇게 입었어 나를 피하는 눈빛이 야윈 너의 얼굴이 그런 네가 미워서 나는 또 밤새 취해 천천히 너에게 맞춰 기다렸다면 내가 가진 현실은 초라했고 마음만 커져가고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행복해지고 싶다 그랬잖아 어떻게 널 보냈는데 이 바보야 나 때문에
울잖아 왜 또 옷을 쉽게 얇게 입었어 내 전부였던 눈빛이 사랑했던 얼굴이 여전히 반가워서 눈물이 흘러 어렸어서 서운해서 소중해서 불안해서 다 망쳐버린 걸 알아 다 미안해 이 바보야 No 감사합니다. 전상근 씨가 이제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을 좀 뽑아주셔야 돼요. 네. 명지 전문 대학의 행운의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네. 돌려주세요. 얍. 어, 짧게 갑니다. 아, 자, 아, 어 뒤로 한주해 학생. 아, 가위바위보. 아, 또 졌네, 또 졌어. 가위바위보. 아, 또 지네. 갈갑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요. 자, 쓰시고, 어, 헤어드라이어, 어, 전동 칫솔. 오케이. 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대학에 와서 네. 예, 노래 불러보셨는데 어때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 사실 이제 최근에 공연이나 뭐 따로 이렇게 뭐 무대를 가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간만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뭐 떨리기도 하고 너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자 여러분 명지 전문 대학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부 고맙습니다. 둘 셋 1등 1등 예예 1등 선물 받고 가지요.